자, 이제 다 같이 든든한 마음 가지시고 묵상기도 드리므로 2023년 12월 7일 12월달 정기 모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달 12월 정기 모임으로 우리 연목회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래로는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이 시간 동참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마태 16장 16절 신앙 고백을 한 입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진방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2023년 한 해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넘치는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는 이 한 해 동안의 어려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호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헤아려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우리를 신부곧 영원한 사랑의 아내로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들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순서를 맡은 모든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순서순서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 주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천군천사가 찬양 드리는 것과 함께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즐겨 받아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농후하게 임재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은 행사들 가운데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이 영광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록해 모든 임직원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순서를 맡은 부서장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찬양대원들 하나님 아버지 선교미션 찬양대원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국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승리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뵙게 되오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의 약함과 질고를 통해 고통을 받는 응목회원들 하나님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사오며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한 모든 은목회원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순종하며 증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있을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 구준하신 성탄절을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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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새 찬송 430장, 통일 찬송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목회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장 이용돌 목사님 나오셔서 남은 생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하도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부르시니까 아주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주물어 가는 그리고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이 귀한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이 간절히 조목조목 간구한 기도를 꼭 들응답해 주옵시고 앞으로도 기도의 사람,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늘 강건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한국에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귀한 사랑하는 찬양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은 인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다. 말씀의 의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회에 그 비행기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껏 날아온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제 남은 시간 한 시간 후에는 인천에 도착한다 혹은 두 시간 후에 도착한다 이 남은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미 지나온 시간은 우리에게 지나가 버렸어요. 후회도 쓸모없이 쓸데없고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시간은 아직도 있다는 거.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셨으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의인이 일부러 죄인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은 의인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주었으니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칭찬해 줬습니다. 가난한 여자 혹은 백부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자기 제자지만 책망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겨자씨와 같이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과정을 보니까 첫째는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아비집은 우상을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제일 먼저 떠나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보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미 우리는 죄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대는 날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립니다. 죄악의 것, 옛날에 좋아하는 것, 치료책이 없어요. 죄악은 개선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어버리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산 밑에 있으라 하면서 이삭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우리라는 말 옛날 성경에 빠졌지만 이번 번역한 때는 우리가 라는데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온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이 되지만 하나님이 종들이 볼 수 있는 그대로 그 이삭 그대로 볼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드리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야 내가 신앙의 정상에 올랐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목사님들에게 무슨 부활신앙이 없겠나? 그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지만은 사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몇 개월 전에 제가 91살 된 목사님이 이젠 병원에서 도저히 못 고친다. 이제는 그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퇴원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자꾸 또 그냥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셋에게 성경에 120살까지 살아가는데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딸들이 할 수 없이 또 이머전시로 들어가면 의사가 뭐 하고선 이거 더 이상 못한다고 이제 나가라서 또 나오면 또 그냥 딸들에게 난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날 살려달라고 그래서 딸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천국 안 믿어요. 어머니 가신 천국 안 믿어요. 천국 가셔야지 이제는. 나 몰라. 천국은 모르고 일단 난 더 살겠어. 나 더 살려줘.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들락날락하다 할 수 없이 제가 알아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어? 왜 이러세요? 목사님 천국 갑니다. 왜 딸들 앞에 이렇게
예, 천국에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큰 소리로 안식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연락이 와서 두 번째 가서 또 안식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딸들에게, 딸아, 한천원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어머니 함께 만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소천했어요. 우리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알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주치사, 주치의사한테 교회 집사님이에요. 날 좀 살려달라. 나 더 살고 싶어.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는 못합니다. 목사님, 늘 설교하셨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 가시는 거 이제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영혼 불러가시면 천국 가실 거예요. 아니야, 난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나 살려줘. 나 살려줘 하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치의사가요, 집사님이 실망했어요. 자기 친구 헝가리에 있는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진짜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진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사역할 때보다도 이 은퇴 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진보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도 31살에 유인 목사가 됐어요. 무감제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지나면서 또 제가 간암 수술도 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까운 거예요. 난 오늘이라도 하나님 오라 하면 가겠다고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정말 이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죽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과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재미가 있는 건 서커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마을 단위로 서커스 하면 서커스에 갔을 제일 좋은 아주 흥미로운 거냐, 공중고개사. 공중고개사가 하는데 이쪽에서 젊은 여자 샥 하면 저쪽에서 남자가 붙잡아주는 거. 다 보셨죠? 네. 다 흥미롭게. 그런데요, 이 가는 여자가 그 고개서를 잡으려고 하면 그건 큰일이에요. 팔이 부러지던가 아니면 떨어져요. 그냥 이 여자는, 소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쪽을 믿고, 저 남자가 나를 붙잡아줄 걸 믿고 그냥 두 팔만 벌리면 돼. 자기가 붙잡으려다가 팔이 부러지고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날 붙잡아줄 거다 확신하고 그냥 그쪽으로 날아가서 두 팔만 벌리고 있으면 그 아저씨가 그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두 팔 벌려서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용기를 가지고 사십시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노년의 용기를 가지고 산 사람은 갈렙이라고 생각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나를 보내신 40세나 지금 85세지만은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싸움에 나가고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12명 같이 가서 10명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아주 안압자손 거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인들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85세니까 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얻은 땅에 편안하게 나 이 땅 좀 달라 하고 그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은 갈렙은 내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40세에 정탐하고 갔을 때 10명은 다 안 된다 할 때 나는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붙잡고 85세가 되지만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늙으면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러나 늙어도 용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세요. 요즘 이 소년이라도 젊은이라도 요즘 애들도요 아이 피곤하다는 말 많이 해요. 우리 때는 그런 말 전혀 안 해봤거든요. 요즘 다 피곤한 시대인데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제목이 감당하게 달라. 정말 이민 목회 개척하고 35년 지나는 거, 그리고 교인들이 적은 목사님들은 큰 교회 부러워하고 있지만 사실 큰 교회 있어요. 한국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민교회는 교인이 크면 클수록 문제도 더 많아요. 각양 사람이 모이니까 그때마다 제가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감당하게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는 거, 이게 용기예요. 미국인들과 세계 사람들이 존 F. 케네디를 존경합니다. 그는 대통령 3년 하면서 별 크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시대를 보고 왔어요. 이 소련이 미사일을 싣고 이 큐바로 올 때 여러분 다 기억하죠? 저도 봤어요. 긴장했어요. 그때 그냥 케네디가 와서 싸운 거야. 함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 갈 때 저도 기억나요. 긴장했어요. 그런데 결국 막판에서 소련이 돌아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걔네들은 용기의 사람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즉 이 95세 이상 산 사람 50명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살기 위해서 기회를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냐 할 때 용기 있게 살겠다. 후회하는 것이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누가 제일 나쁜 목사냐 물으면 저는 홍택기 목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택기 목사님이 장로교 총회장으로서 우리는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총회에서 가결을 시켰어요. 그 이후로 일본은 자기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법으로, 총회법으로 신사에게 절하는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참 나쁜 목사지요. 물론 경찰들, 일본 순사들이 그를 협박하고 위협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북에 다시 이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김일성이 들어왔어요. 그 누굴 찾아갔냐? 홍택기 목사를 찾아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누가 제일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냐 한다면 홍택기 목사라고 생각해요. 과거 전력을 봐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 해서 김일성이 직접 찾아갔는데 아니요. 내가 한 번 실수지. 내가 그때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어. 난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용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짧은 한 생애를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아, 목사님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신앙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목사님 붙잡고 누가 얘기해 그래서 제가 미려가지만은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잘못된 거 제가 지적했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응? 여러분들이 잘 지적해 주고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도하면서 살아야 돼. 형제들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은 이후 그의 생애는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했어요. 우리가 지나온 생애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설교하고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예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많이 했는가? 영생장로교회 제가 개척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전도하라 말 안 했어요.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제가 한아름이니 아시 같은 데 가서 같이 전도를 했죠. 그런 목사님들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전도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그리고 그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 큰 교회 목사님도 와서 전도하는데 왜 목사님 전도 안 하냐 하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날 보고 내가 목사님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고 하고 목사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방도 받으면서 계속 끝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전도인데 전도 안 해요. 특히 은퇴하고 나서 안 해요. 지금 저도요 사실 은퇴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골프였습니다. 골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낚시.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 지금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이 넥타이 찬 것이요 이것이 요 가운데 하나가 이 까만 거 이른 양입니다. 그리고 요 하얀 건 99마리 양. 그래서 제가 이거 1000개를 제작해서 지금 목사님들을 700명을 이 넥타이를 바꿔치겠어요. 한국하고 지금도 계속 만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당신이 1년만 이 넥타이를 찾은다면 내가 선물하겠다. 넥타이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박윤선 박사가 저희들을 가르칠 때 당신들 절대 넥타이 화려한 것 차지 마. 왜 자꾸 넥타이 바꾸지 말라. 성도들이 넥타이 보느라고 설교 놓친다. 말이 맞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맞아요. 넥타이 화려하게 지금 불이 번쩍번쩍한데 와서 강단에서 말씀하면 그거 보느라고 설교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목사님들을 가리키면서 우리 전도하자. 이른 양 찾아 나서자. 3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요 계속해서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회전선에서 이제는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될 거예요. 전도가 중요한 거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우리의 형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제가 오늘 바쁘지만은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제일 큰 이 전도에 좀 동기부여,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생장로교회 전도왕 우장한 장로님을 일부러 좀 청해서 한 10분이라도 바쁘다 하니까 스케줄이 많아서 10분, 15분이 아니어도 우리 목사님들이 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좀 불러일으켜 해달라 해서 제가 오늘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전도왕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생애 제일 고마운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한번 전하면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제일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 제일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 있어요? 저는 뭐 모태부터 신앙이니까 그런 거 없지만은 목사님들 중에서 나에게 전도해 준 것이 제일 고맙다 그 사람. 네. 조영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 위해서 전도해 준 사람. 우리 9월 11일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소방관이 433명이 죽었습니다. 그 보스턴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소방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테러 현장에 갈 거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고 아직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그만 그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 기도 안 들었다고 이 아들이 참 마음 아파할 때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부부가 아기를 안고 이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대개 아버지 이름이 제이콥 매트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에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무너지면서 그 건물이 덮쳐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그 무너진 그 돌 그거를 다 치워서 자기 살려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순간에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그 얘기가 예수를 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제이콥 매트.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했다가 아이가 태어난 2년 후에 그 사람의 연고지를 해갖고 아들 집 보스턴까지 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고 이 아이를 살려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제이콥 매튜라고 정했다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참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고 그 얘기 듣고 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한 얘기가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또 우리는 지금 아주 자유롭잖아요. 뭐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만난 사람들 예수 믿느냐 그러면 안 믿는다 그래. 그러면 가까운 교회 나가주세요. 언젠가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한번 하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일단 우리 입으로 나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겠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저는 후암제일교회 2대 담임이었습니다. 1대 담임 목사님은 개척하고 22년 사역하고 은퇴하시고 하신 이학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 LA로 오셨어요. 그래서 84세에 제가 LA에 가서 만났거든요. 첫 번 만남에 이렇게 물어요. 이 목사, 내가 잘못한 건 많지.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자격 없는 저를 이렇게 교회를 물려주셨는데, 아니요. 아니야. 내가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제발 좀 용서해줘요. 아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 무슨 용서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나는 기억 못해도 이 목사는 기억할 거야.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 지금 84이야. 언제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지 몰라. 나 깨끗하게 살고 가고 싶어요.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나가 사람을 상처 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제발 용서해줘. 제발. 하도 사정해서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분은 84세 깨끗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104살까지 사셨어요. 104살에 자녀들이 교회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침대에서 내려서 이렇게 침대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하세요? 대답이 없어서 아버지하고 툭 치니까 쓱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하러 LA 가서 그 얘기 듣고, 야, 우리가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하다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남은 생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지금입니까 가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남은 시간만은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이건 큰 문제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참 힘이 약할 때 용기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갈렙처럼 그 가리 용기 있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정말 이 귀한 시간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드려지는지, 우리 주변을 잠깐만 살펴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봉어리처럼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낸 우리들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 입을 들어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남에게 주여 걸림이 되거나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서 성도들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해 오신 헌금을 드릴 텐데요. 우리 김유명 목사님 나오셔서 토변주 하는 데서도 헌금 시간에 토변주 해 주시고, 찬송과 토변주로 대신 하겠고요. 우리 회계부에서 나오시죠. 헌금 바구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을 주의 일 한다고 했지만 이제 은퇴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며 얼마나 용기 있게 살고 얼마나 전도하면서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부끄럽습니다. 남은 생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음목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귀히 쓰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사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인데요. 광고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광고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목회 소식난이 다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기도해드릴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진경 목사님 오늘도 모이시네요. 3달째 지금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주진경 목사님 예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병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목사님 그동안에 몸이 불편하셔서 계속 못 나오셨는데 이제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강건하시고 우리 모임에 빠짐없이 잘 나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기승 목사님 네 분 또 오셨습니다. 이 세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종원 사관님 어저께 사석에서 만났는데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그 사모님 김명자 사모님이 심장 판막증으로 어제 밤에 수술하시고 밤에 늦게 올라오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영철 목사님 사모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사멜 목사님, 또 전학 목사님, 김설영 목사님 가정, 또 김현례 사모님 등의 은혜 중 한국 순회공연 백합사모 미션 콰이어 그 리사이트를 잘 은혜 중에 마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출타업은 입원하실 경우 회원들의 동선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2월에도 오셨고 또 이 12월에 다시 우리 목회를 찾아서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주시는 영육의 풍성한 양식과 또 찬양과 게임과 상품 등으로 섬겨주신 우리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장 이용글 목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우리 이 목사님 전화를 통해서 잠깐 들은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아마 의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달 추수감사절과 12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례대로 우리 본회에서 성의를 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애플과 풀심을 박스를 준비했는데요. 가정 단위로 드릴 터이니 꼭 받아가시고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전례대로 연말 음목 침목 모임을 12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가는 날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친교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구체적인 시간과 그 내용은 공지문을 20일 전후에서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날 다 오셔서 우리가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 유익한 시간,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2024년 1월 정기 모임은요,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사회는 회장 하성열 목사님, 기도는 김설영 목사님, 설교와 조는 부회장 장석진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찬 준비는 자원하는 분이 계시면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 번째 본, 첫 번째 대접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자원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자원하시는 분이 없으면 괄호 안에 내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학 목사님, 양구관 목사님 오늘 못 나오셨네요. 예,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현수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사모님 오늘 못 오셨네요.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늘 변함없이 이렇게 복음뉴스 김동욱 기자 목사님 오셔서 취재해 주시고 복음뉴스와 또 뉴욕일보에 이 취재 기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뉴욕일보는 그 프리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또 우리 음목회를 이 소개하는 일에 꼭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마친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기념 촬영까지 다 하시고 가시길 바라고요. 축도 후에 우리 디모데 목회자 훈련은 우리 이용걸 목사님 주도하에서 찬양하고 또 이제 잠깐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또 전도 훈련도 이렇게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참석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 새 찬송 503장 통일 찬송 37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반복해 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영근 목사님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혼의 배부름을 주신 것 감사한데 우리의 신상에 대해서 조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목회 연령층이 대략 80대입니다. 예, 80대가 되어가지고, 매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회원들 가운데 치매 걸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 치매 걸린 분은 한 분도 없는데,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때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영근 목사님한테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매번 좀 오셔가지고 설교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목사님 좀 명심하시고 정말 전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지금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좀 전도 좀 하시고 좀 봉사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합 3호 성교 찬양장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줘서 저희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그에 찬양할 곳이 몇 군데 안 되었었는데 그 가서 보니까 예상 외로 그냥 찬양할 곳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순복음교회 금요 철회 예배 우리가 썼습니다. 그 철회 예배 보니까 그냥 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75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지 교회가 그 흩어져 있는 교회가 34군데에요. 34군데인데 주일날 34군데에 담임 목사님이 있어도 이제 지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획세우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혹시 다음에 가더라도 좀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인사학점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영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세상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은 시간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 굳게 다짐하는 귀한 목사님 가정위에와 또 주의 종들이 섬기던 교회 그리고 이 지역 뉴저지 지역의 많은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